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내일부터 예, 대망의 추석 연휴가 되겠네요. 예, 추석 인사 지내려고 제가 오늘 로또 예, 영상 하나 더 찍습니다. 이거 딱히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것도 없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또 이 번호를 그냥 공유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추석이신데 다들 벌초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물론 뭐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예. 혹시나 이제 추석이라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차례도 지내고 이제 성묘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가실 때 벌, 뱀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엄청 또 덥고 예, 엄청 오늘 너무 덥네요. 예, 약간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예, 고향길. 뭐 저는 다른 데로 뭐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고, 예, 저도 이제 가족들과 예, 보낼 것 같아요, 소소하게. 그리고 오늘도 엄청 더워요, 폭염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오늘 아이스티 배효소 담근 그 효소로 요 아이스티를 예, 다 먹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배효소. 효소는 한 3년 정도 돼야지 이제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배효소 담근 지한 3년 됐는데, 요거는 타봤어요. 오늘 제가 처음 맛보는데, 다시 한번 한번더 먹어볼게요. 어우, 맛이. 이게 무슨 맛이냐,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될까? 꿀. 약간 꿀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3년쯤 되니까 좀 맛이 숙성돼서 그런가? 제 혀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꿀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요. 예, 꿀물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효소를 담가보는 것도 괜찮네요. 아, 이게 오늘 너무 춥다 보니까는 제가 예, 본의 아니게 예, 배 아이스티 배효소 아이스티 예, 먹방을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또 추석 이제 잘 보내시고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지금 모르고 이제 삼각대를 발로 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좀 흔들렸네, 한번. 보자. 오늘 뽑은 번호는, 예. 에이 번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8이 겹쳤네요. A번호랑 B번호랑 18이, 아, 이거 아닙니다. 18이 이렇게 겹쳤고. 그래요. 예. 18번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가 이게 겹쳤어요. 예. 왠지 될것 같은 그런 기분 들고요. 예. 저는 이제 뭐 분석은 잘 못합니다. 예. 분석을 할수 없죠. 초보자인데. 그냥 로또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온 사람입니다. 번호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뭐 몰림수가 또 여도 있네. 예, C번호. 아, D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들켰나 봐요. 예, D번호. 예, 좀 몰림수 20대 번호가 요 몰림수가 있네요. 22, 27, 28, 29, 32. D번호에서는 너무 몰렸기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왠지. 예. 그리고 또, 문 안에 보이는 수가, 2번호네요. 예. 오늘 좀 번호는, 대체적으로, 번호가 좀 이렇게, 양호합니다. 아, 오늘 너무 덥습니다. 덥지만은, 다들 이제, 고향길 가실 생각에,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급하게 오지 마시고 천천히 고향으로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도 드실 때 조심히 드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날씨가 더운데 지금 구워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부터. 아, 오늘 전분도 날아야구나, 참. 아, 내일부터지. 맞아, 맞아. 하여간 여름에는 지금 완전 아직도 지금 여름이잖아요. 예, 특히 저는 이제 내일부터 구울 텐데 좀 이렇게 구워서 냉장고 좀 보관해 두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새벽에 다시 예 굳든지, 날씨가 더워서 해놓고 냉장고에 넣 보관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너무 더워 지금 음식 상하겠어요 바로. 아, 저도 젖 먹고 싶네요 갑자기 전 얘기하니까. 예, 다행히 오늘 비도 안 오고, 예, 추석 연휴 동안에 비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좀 더운 게 낫죠. 또 상묘도 가야 되고, 예, 가신 분들은. 또 그리고 이제, 아, 맞다.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뭐랄까. 추석 때, 이렇게, 차례를 안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세상 좀 바뀌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여행을 또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가족들과 또 여행을, 예, 다녀오시는 것도, 예, 정말 베리베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베리베리 굿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걸로 잘 못해요 솔직히. 예, 그렇고요. 예.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예, 함께 보내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뭐 가족이 아닌 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들 수도 있겠지만, 예, 좋아하는 사람과, 예,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추석 연휴를 위해서 이제 주어졌잖아요. 예, 잘 보내시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편히 좀더 쉬고. 아, 장사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맞아, 경기가 좀안 좋아서 좀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들긴 됩니다. 한 2, 30일 후에는 뭐, 오늘, 아, 참. 제가 어제 장사하면서 손님 이제 한80 대신, 예, 할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과일을 사러 오셨는데 하시는 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차례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힘드시죠? 예, 많이. 어머님들이 맞아 명절 때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 여자분들이. 예, 그 말에 좀 이렇게 좀 공감하더라고요. 예. 아, 참 공감이 됐어요. 참 공감하더라고요. 참 말을 잘못했는데 정신이 오늘도 없네. 더워서 그런가? 그 얘기를 하시라고 이제 차례 좀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한 2, 30 후면은 어머니 참 이렇게, 할머니 이러면서 그 차례 안 지내지 않을까요? 요즘도 안 지내는 사람 많다 하는데 또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나 죽거든 나 죽으면 또안 지낼 수도 있겠네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좀 그러면서 한번 그냥 웃기도 하고,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좀 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추석도 연휴 때 이렇게 차례를 또 지냄으로써, 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예,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예, 차례 지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 이제 어머니들, 예, 힘들어지시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족들이랑 만나고 한번 얼굴 보는 건데, 예,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차례 지내고 이런 게. 뭐 차례를 안 지내더라도 그냥 뭐 가족들과 소소하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것만 잘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차례를 뭐안 지내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성묘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예, 그걸 이제 좀 줄이고 성묘 가서 이제 또 성묘는 또 가는 게또 맞는 것 같고. 그게 또 예인 같고, 차례에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힘드시니까 안 지내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뭐 사갖고 가서 이제 그 좋아하셨던 거 사갖고 가서 이제 그냥 뭐 성묘 정도 다녀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또쓸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좀 좋은 데도 다녀올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뭐 이상한 소리 또 이제 많이 했는데 뭐 다시 간략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추석 연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여행을 가시든 뭐 고향길을 가시든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어디 가시라고 이제 뭐 불미성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예. 좋은 일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 인사 드리려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추석 한가위 추석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